4학년 친구들, 이제 국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국어 83쪽을 펴주세요. 예, 오늘은 글의 전개에 따라 내용 간추리기, 에너지를 절약하자라는 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문제와 문제의 해결 방안을 생각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자를 읽어봅시다라고 했어요. 어떤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라는 이러한 글인데요. 한번 지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읽기 자료를 들으면서 한번 읽고요. 여러분 눈으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읽기 준비 시작. 네, 모두 읽어보았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국어 물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에너지를 절약하자. 예,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내용 간추리기 이제 여러분 조금 이제 할수 있을 텐데. 첫 번째, 먼저 의견을 내세운 글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해. 이 글은 예, 의견을 내세우고 있어요.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게 의견이에요. 그 의견을 내세우고 있고, 글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자. 내용을 봤더니 문제점이 있는데 해결 방안 어떻게 찾을까? 그다음 그 실천 방안도 찾아보자. 이게 바로 글의 전개 방법이었습니다. 그다음 또한 친구가 어떤 말을 했을까? 문단의 중심 문장이나 중심 내용을 찾아봐야 해. 문단에서 중심 문장이나 중심 내용을 찾아봐야 해.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조금 연습을 많이 했던 거죠. 중심 문장, 중심 내용 찾기입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절약하자를 읽고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말해봅시다. 이것도 한번 지금 여러분이 교과서에 바로 할수 있고요. 뒤에 물음도 먼저 보겠습니다. 4번. 에너지를 절약하자에 간추린 내용을 가족한테 말해봅시다. 이건 아마 가족이 있는 저녁 시간에 여러분이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 5번. 우리 가족의 실천할 에너지 절약 약속을 가족과 함께 만들어 봅시다. 이거는 조금 이따 자율활동에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거 발표하면서 부모님들께 아니면 형제 자매에게 조금 알려도 주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하면 좋을까? 실천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우리 가족의 에너지 절약 약속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자율 시간과 저녁 가족 회의 시간을 통해서 완성해 주세요. 그러면 국어 시간에는 85쪽까지 완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3번 에너지 절약하자를 읽고 내용 간추리기인데 선생님은 준비를 해놨어요. 답을.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고 선생님만 또 비교해도 좋고요. 아니면 선생님 거를 참고해서 해도 뭐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글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준비해 놓은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총몇 문단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러분이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보면 몇 문단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보일 거야. 문단은 들여쓰기 한 부분이니까 1, 2, 3, 4, 5, 6문단, 6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6문단 내용도 선생님이 옮겨서 적어 놓았습니다. 야, 이 중에서 지금 우리의 생활 모습은 어떠어떠하고
전기는 어떨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1문단에서 말했어요. 보니까 우리는 전기를 쓰기도 하고, 가스를 쓰기도 하고, 자동차를 타면서 석유를 쓰기도 하고, 곳곳에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도 전기를 사용한다. 즉,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들의 모습들을 1문단에서 썼습니다. 2문단에서는, 이런 에너지는 무한한 게 아니다. 끝없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다. 즉, 쓰면 쓸수록 더 사라져서 더 이상 쓸 에너지가 없어진다. 그렇다면 에너지가 없어지는 건 뭐가 문제가 될까? 에너지 없어졌는데 왜 문제야?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해오던 우리의 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따뜻했는데? 춥게 지내야 돼? 더워서 시원하게 보냈는데? 이젠 그냥 훨씬 더 덥게 지내야 돼? 이런 불안감이 있어. 그거는 그래도 날씨는 좀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깜깜할 때 불을 켜지 못하고 음식을 익히거나, 우리가 이동을 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도 바로 에너지 덕분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수 없게 된다는 게 이제 전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문제점이죠. 3문단.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자라고 하면서 4, 5문단에서 지금 절약하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는요,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먼저라고 했는데 이게 첫 번째 방법이죠. 선생님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빨갛게. 이게 바로 해결 방법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해결 방법 뭐야? 다음은 에너지의 사용을 줄인다. 이것도 해결 방법 중에 하나. 즉, 크게 두 가지의 해결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먼저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거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에너지는 뭐가 있을까? 쓰지 않은 꽃게는 그쵸. 쓰지 않는데 계속 꽂혀 있어. 그럼 에너지가 흘러가죠. 그러니까 반드시 꽂고. 빈 방에 사람이 없는데도 불이 켜져 있으면 그것도 끄고. 그리고 뜨거운 음식은 식힌 뒤 냉장고에 넣는 것은 불필요하게 사용된 에너지를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에는 가전제품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을 쓰고, 조명기구는 전기가 적게 드는 제품을 사용하고, 한여름에 냉방기를 적게 쓰고, 겨울에는 난방기구를 덜 쓰는 게 노력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절약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내용은 바로 3문단, 5문단에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아보았다. 에너지 절약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글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장하는 글이라고도 하는데요. 뭔가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주장하는 것, 의견을 제시하는 글입니다. 그러면 이 글은 에너지 절약하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몇 가지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나요? 두 가지. 에너지에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하나, 다음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두 가지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에 따른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보세요. 실천 방법은 여기 아주 작게 여러 가지 3문단에서 5문단에서 충분히 설명했어요. 글의 전체 구조를 알아보자. 이게 지금 이 글의 전체 구조인데 문제점, 에너지 어떻게 하면 절약할까에 대해서 해결 방법 하나, 두 개를 이야기했어요. 에너지에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라고 하면서 실천 방법으로 또 상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글 전체를 알아보았고요. 여러분이 한번더 읽으면서 이 글의 구조를 알아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글의 구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단별로 나누어 보면서 어디에서 이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실천할 것들 이야기하면서 글을 이끌고 있는가. 바로, 3문단, 5문단이라고 했는데, 1부터 6문단까지 읽으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잠시 후에 자유 시간에서는 오늘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어서, 부모님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우리 집 에너지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절약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럼 국어 선생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